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애로 새롭게 컴백한 네이처. 우연히 악마의 열매를 먹어버렸다. 그런데 열매를 먹은 멤버들이 변해버렸다. 네이처의 이상한 하루. 덕자의 선택은? 네이처가 지금껏 리프들과 소통을 많이 해온 만큼 리프들의 마음을 파헤치겠습니다. 리프의 선택을 받는 자가 살아남는다. 덕자 생존! VCR 영상 틀어드릴게요. 네. 세 번째 주제. 깡크웨어 대 바나나 의상. 깡? 깡? 응. 깡. 우리 이미 유명하잖아. 해독제가 필요해. 귀여워. 뭐? 리프의 진심 어린 응원만이 악마의 열매를 해독할 수 있다고? 두 가지 의상 중 리프들의 더 큰 함성을 이끌어낼 의상은? 너희 블랙! 아 이거 어렵다. 바나나 의상? 근데 저거 입으면 귀엽잖아. 그러니까 리프들 좋아할 것 같고 깡은 요즘 워낙에 핫하고 대세니까 이걸 또 보고 싶을 것 같고 깡 입어보고 싶어. 나도 입어보고 싶어. 저희가 진짜 가져와 봤거든요. 진짜요? 우와. 아, 감사합니다. 너가 하자. 언니 그거 보고 엄청 웃잖아요. 저희 멤버들 중에서 제일 먼저 깡을 전파했던 친구가 채빈이거든요. 언니 하영 언니 이거 알죠? 그게 뭐야? 초반에 시작할 때. 진짜 너는 빠싹하게 알고 있구나. 한국 다람쥐 부분 한번 해봐. 수익 한국 다람쥐. 그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까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계속 봤어요. 샵에서 한국 다람쥐 하면서 왔어. 한국 다람쥐 한국 다람쥐.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이제 빼도 될 것 같아. 너만 쓰고 있어. 아 뭐야. 바나나 의상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멤버를 네 분 중에 한번 꼽아보자면 자 하나 둘 셋. 다 다르겠어. 우와 다 다르네. 우리 한 표씩 받았어. 어떻게 이래? 각자 근데 이유가 있어요? 난 얘가 그냥 바나나 같아. 왜? 칭찬이에요? 그러면 소희 씨가 다른 멤버들을 한번 과즙상에 비유하자면 잠깐 그럼 전 바나나 상 끝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 어렵다. 과일. 누가 과일을 그렇게 과일 왜 이렇게 구수해. 과일 아! 룬의 앵두요. 왜냐면은 입술이 되게 도톰한 게 앵두 같아요. 앵두. 그래요? 이런 거만 안 했으면 좋겠어. 언니는 뭔가 지금 옷도 이렇게 입고 머리도 빨개 썼는지 뭔가 약간 자두 같아요. 자두? 아~ 그치? 포도도. 포도 왜? 포도만큼 작대요. 어디가? 얼굴이 얼굴. 눈도 동글동글하잖아. 왜 웃으시죠 다들? 참고로 이 주제는 51대 49로 박빙이었어요. 어, 진짜요? 그래도 깡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바나나일 것 같아요. 또 오마이걸 선배님들이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거에서 완전 또 이슈를 끌었었잖아. 그런 것들이 약간 리프들이나 팬분들을 저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깡이 요즘 유행하고 있어서 나는 깡일 것 같아. 나도 깡일 것 같아. 그럼 우리 힌트를 써볼까요, 좀? 또 미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션을 해야 힌트를 주시죠. 다른. 알겠습니다. 네. 도전! 도전! 이번 미션은 리프가 뽑은 묻히기 아까운 수록곡이에요. 와! 진짜 대박. 3위부터 먼저 맞춰볼게요. 왠지 그걸 것 같아. 왓츠업 있고, 왓츠업 무조건 있어. 해달별 있고, 어릴 스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세 개씩. 세 개 나온 거 아니야? 3위, 왓츠업.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딩동댕. 어릴 스타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아, 맞네. 해달별. 마이 썬, 마이 문, 마이 스타일. 역시 사람들의 귀는 다 똑같아. 그럼 기념으로 1위고 캐달별 한번 한 소절씩. 5, 6, 7, 8 좋아한단 말만 입안 가득 머물러요. 내 안 가득 물들어가죠. 숨쉴 수가 없어. 팬심 랭킹 하면서 리프분들에게 응원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면서 저희가 받았거든요. 감동받는 거 아니야? 같이 말하지.
감사합니다. 저는 외국인 팬분이신가 봐요. 영어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You're my shining stars. Please be safe and stay healthy. 라고 해주셨어요. 항상 근데 저희가 이제 공식 카페에 외국인 팬분들도 이제 가입을 하셔서 편지를 써주시는데 번역기를 돌리시나 봐요. 너는 잠을 잘 자고 편히 쉬어야 한다. 부디 건강해라. 뭐 이렇게 편지 써주시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이처에게 너희를 다시 보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즐거웠어. 와! 저희가 이번에 컴백 진짜 오랜만에 때급이었어요. 오랜 공백기 동안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이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바나나네. B-A-N-A-N-A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살짝 다른 거 같긴 한데 근데 뭘 섞으신 거 같아요. B로 갈까요? B로 가자. 하나, 둘, 셋. B! 전화 명사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 B입니다. 반박이라고? 그래. 이게 제일 차이가 없어. 아니, 근데 나는 깡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충격적이야. 멋있는 그거를 네이처를 보고 싶어하시는 분도 계시네. 토론해봤는데 어떠신지. 지금은 저희가 만나지 못하지만 나중에 만나게 됐을 때 정색 리더라든지 뭐 이렇게 바나나라든지 원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리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거 입어요, 혹시? 바나나를 입고 아, 귀여워. 친구 어린애들을 아, 웃겨. 안녕하세요. 바나나가 됐어요. 자리 한 번만 잡아주세요. 아, 네. 표정! 이렇게 있고 치명적인 Baby 오늘 밤 아니 그러니까 저요? 춤을 열심히 춰야겠다.